안녕하십니까. 한의학인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편의 10번째 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역 상기하야 인우 불리하면 지여 학인이 맹문동탕으로 주지라. 여기 뭐, 치료 방법이 다 나와 있죠. 예. 대역 상기해서 인후가 불리하면 이렇게 토도 우리가 토에도 신경을 써야 돼요. 이제 조금씩 제가 대역 상기하고 인후 불리하면 인후 불리하니 이렇게 뭐 해석 토를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이와 같은 병인에 의해 가지고서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하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은 이렇게 하 야, 요렇게 표시를 해요. 요렇게 이두문으로. 요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뭐뭐 위. 하위잖아요. 할, 뭐뭇을 하다. 하다, 할 위라 그러죠. 뭐뭇을 하다, 할. 그래서 요걸 따온 거예요. 요 위에 거를. 요거를 따온 거예요. 아니. 요 중간에 요거를 따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야는 어조사야. 어조사야를 따서, 요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하야 이렇게 됐어요. 반대로 이제 하면 하면은 하 면은 이 얼굴 면을 이렇게 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하면 예. 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약자로 해서 예. 지역 상기니 니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글자에서 요거를 따온 거예요. 요렇게 니 요렇게 라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날짜 있죠? 신라자 같은 경우 이럴 때 여기서 그 약자로 해서 이렇게 따온 거예요. 이것도 옛날 사람들이 다 만들어 온게그 저기 뭐야 그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제가 막 이무저라고 그리고 현토도 마찬가지로 그 쓰는 방식이 있어요. 이제 일단은 우리가 현토를 익히려면은 좋은 글을 그 사서삼경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저도 현토는 누구든지 자기가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기 주관이 좀 들어가요. 예. 어떤 사람은 대역 상기하고 인후불리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것이 한 해 병인의 관점에서 병증을 유발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조금씩 그런데도 눈을 떼야 된다. 자, 그러면은 옛날 사람들이 맹문동탕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게 바로 지역학이죠. 지역학에는 뭐죠? 그러면은 처방의 뜻이죠. 예. 여기 처방을 보면 맹문동, 반하, 인상, 감초, 갱미, 대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렇게 이걸 아마 쌀 종류, 현미쌀인가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건지왕으로 그냥 대체해서 씁니다. 이것은 제 사견이니까 저도 어디서 특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예, 건지왕을 대신해서 씁니다. 예,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혹자는 대역을 화역에 오라고 하니 이거는 필사는 가운데 잘못된 글자다. 근데 제가 봤을 때이 말이 맞다. 이거는 누구든지 다그 화역이라고 읽어요. 예.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화법 온침 같은 거, 온침도 있고, 아마 이 화법은 뭐를 말하는 거지? 또는 또, 훈증요법. 훈증요법. 예, 훈증요법도 있을 수가 있죠. 예전에 그 상한론에 보면 나오죠. 그런 거. 예. 그러다가 지나쳐가지고 상기에, 이 말이 맞다. 그렇게 하고, 아이고. 상기의 원인은 알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수와 화에 불과하다. 예, 수와 화에 불과하니 수가 아니면 화오, 화가 아니면 수다. 치료법은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은 인후불리는 화역 상기의 증후이기 때문에 그 방위는 앞서서 말한 대로 역을 끄치게 하고 기를 낮추게 한다.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인후분리라는 게 뭐죠? 인후분리라는 게 목소리가 잠기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저께 강의를 하면서 몸이 피곤했는데 약간 소리도 잠기고 오늘도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소리가 잠기고 더 심하고 만성적인 사람들은 허스키한 목소리도 어떻게 보면은 인후분리에 들어갈 수도 있죠. 우리가 환자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일부러라도 환자한테 말을 걸어보고 그 사람의 대답이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지 능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 소리, 이 사람이 목소리가 습성이 있느냐, 건성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화역 상기에 이것은 증후다. 자, 맹문동을 군약으로 하는 것은 생진액을 함으로써 화역을 끄치게 하는 것이며, 반화를 신으로 삼은 것은 담음을 제거하고 하기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진액을 생하고 거담을, 담음을 제거하면은 지역하기를 기약하지 아니해도 여기 스스로 멈추고 기는 저절로 좋아하니 이것이 고의의 수법이다.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맹문동이라는 약이 그 지역하는 게 아니에요. 맹문동은 지역하는 게 아니에요. 진액을 생하게 하면은 저절로 지역하는 거고, 자, 반하는 거담지제지, 거담, 담음을 제거를 하면은 저절로 이것이 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법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른 것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마치 맹문동과 반하 이 약이 지역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병독이 제거가 되면은 우리 몸은 저절로 어떤 순환관계가 이루어진다. 순환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절로 지기하고, 여기 스스로 끝이고, 기는 스스로 조화를 이룬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맹문동이 역을 끝이게 하는 게 아니라, 생진하면은, 진액이 생하면은 저절로 역은 끝이고, 담음을 제거하면은 기는 저절로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화도 온중하기 작용이 있어요. 중을 따뜻하게 하고 기를 내리는 작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담시키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착수처가 있고 효험처가 있다. 효험처가 있다.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착수처지, 효험처는 착수하고 나면은 저절로 나타나는 효과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힘을 쏟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폐홍으로 천식으로 인해서 눕지 못하면, 이런 것도 참 멋진 말이죠. 천식으로 인해서 눕지 못한다. 이럴 때는 정력대조 사패탕으로 치료하라. 왜 제가 크게 썼나 모르겠네. 정력은 정력대추. 딱두 가지의 약인데 참 이런 건뭐 고방의 어떤 그 뭐랄까 그 탁월한 어떤 그 수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경험에서 찾아낸 거죠. 자, 그런데 폐홍은 천부도가, 과연 천부도가에 이거를 쓸 수가 있을까요? 이런 증상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마왕탕에서도 무한이천 같은 경우 심하면 눕지 못할 수가 있죠. 또 복만이천도 있고 천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근데 아무런 뜬금없이 천부도가 하면 폐홍으로 천부도가 하면 폐홍이 뭐죠? 이 조문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음 조문에서 우리가 폐홍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규정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참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정말로 부끄럽고, 정말 그이 글을 읽을 때마다
느낀 감정 그대로 쓴 거예요. 내가 패용조문을 읽음에, 내가 패용조문을 읽을 때 미상불, 항상 크게 부끄러움 느끼고 굉장히 슬픔에 빠진다. 30년 전 후배 한 사람이 오늘날 말하는 폐농양으로 사생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였는데, 이 친구가 저는 서울에서 자라서 서울에서 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는 그한 선생님의 소개로 해서 전라남도 화순에 가서 6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방학 때마다. 근데 거기에서 만난 한 후배예요. 이 친구는 그 요즘 말로 하면 공무원이었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그 개업을 해가지고 친하게 지냈던 후배인데, 찾아왔는데 폐농양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도 다니고 그랬는데, 형님 약을 한번 먹어보겠다고 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아이고, 이것도 잘못 썼네. 현악에, 후세방이라든가 아주 그냥 그런 현악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때 저도 후세방에 굉장히 그 몰두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방을 쓰지를 않았어요. 고방을 배우긴 배웠는데, 고방을 막 싫어하기를 저도 막 독처럼, 아, 고방은 그냥 너무 그냥 사납다,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병세에 그 당시는 시종관계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아주 지극한 병증에 이르도록 세월을 그냥 낭비해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다가, 한참 뒤에 그 친구의 그 소식이, 멀리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후회했지만, 예, 미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르기까지 이 조문을 제가 달 때면은 이 글은 보이지 않고, 그 당시에 그 후배의 그 슬픈 안색이 보이고 간절한 소리가만, 예, 남아있다. 이런 뭐제 어떤 사견인데, 제가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과정을 겪고 나서 더 분발해서 고방에 공부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이 친구가 그렇다고 그래서 전적으로 저한테만 뭐 매달린 건 아니에요. 전남대 병원에 가서도 하고 그랬는데, 저한테 와서 제가 지금처럼 뭐 약은 쓰지는 못했지만 비슷하게 어느 정도 써서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한 1년, 2년 보내다가 이 친구가 또술 담배를 또 하면서 생활이 또 이렇게 뭐랄까 조금 문란해지면서 이게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또 저한테 전남대병원에 주의해서 입원하라 그랬는데, 아유, 저는 자기는 죽더라도 한영한 약 먹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야단쳐서 보냈는데, 사실은 그때 이런 제가 병세의 시종을 알았더라면은 너 이러다가는 큰일 나고 이렇게 쭉 소상하게 얘기해 줄 텐데 빨리 그냥 병원에 가서 입원하라 그랬는데, 결국은 병원에 가서 입원했는데도, 예, 뭐 너무 늦었는지 못 고치고, 예, 죽었다고 나중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 지금도 그 친구 이 글을 볼 때마다 그 친구의 그 애절한 낯빛이 보이고, 그 간절한 소리, 아, 형님 약을 그래도 먹고 싶다라고 그 모습이 지금도 아주 그냥 사실은 뚜렷뚜렷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고방에 전념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제가 30대 초반에 결혼하고 1년 만에 열병을 앓아가지고 거의 한달 동안 아주 그냥 저도 사생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예. 그만큼 후세방에 매료가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친구 요때가 제가 한 서른 한 다섯 되어서 35, 36살 같아요. 요때. 그리고 지나가면서 이제 고방에 이제 전적으로 이제 매달리기 시작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제가 40대, 45세 때서부터 중경소 독법에 그 초안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뭐 쉽게, 아, 고방 공부해야겠다, 고방이 좋으니까 해야겠다가 아니라, 정말로 그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제 자신도 정말 뭐랄까 열병으로 한한달 정도를 앓고 나니까 체중이 한 7, 8kg 빠지더라고요. 예. 그때 그제 동기 중에 권순정 선생이 고방에 진짜 대가죠. 그분은 권순정 선생은
정말로 고방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근데 저하고 취향이 조금 다른 것뿐이지 저는 그 박식함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 그때 저한테 제가 막그 고열, 그 요즘 말로 하면은 그 회를 먹고 나서 그런 거거든요. 부산에 가가지고 그때 아마 그 감염된 것 같아요. 비브리오기네. 그런데 막 고열을 해가지고 뭐 이건 뭐 그때 병원에 입원했어야 되는데 무지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그 집에서 그냥 어떻게 버티다가 이제 제 친구 서강준 원장님이 그때 이제 동서한방병원에 있었는데 와가지고 한달 동안 링게로 주사, 추수액 주사를 놔주고 해열제를 놔줬어요. 그리고 권순정 선생이 와가지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대시오탕을 주니까 대시오탕을 먹으면 열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백호탕증에서 그 대시오탕증으로 넘어갔어요. 왜냐면은 그 동네에 있는 얼음이란 얼음은 제가 다 먹었어요. 갈증이 얼마나 나든지. 그리고 오심증이 있었고, 예, 오심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열이 나고. 그러니까 대시오탕을 먹으면 좀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두 선생님이 서강진 원장님하고 권순정 선생이 저를 예,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서강진 원장님은 거의 한달 동안 저희 집에 와가지고 예, 수액 주사 놓고 그러니까 해열제 같이 해서 고쳐줬어요. 그랬지만 제가 그두 뒤로 아주 그 석고를 뭐 지금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석고를 아주 애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계기가 돼야지 고방도 공부를 더 하고 이 병세의 시종에 눈 떠야 됩니다. 이게 이 고방의 진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처방의 모든 변화는 병세의 시종에 따라서 변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정력의 약성이 대고대환하고 아주 심하게 폐사를 사하기 때문에 박명이 실로 여기에서 얻은 거다. 조량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폐형을 치료하는 데 끼낀 지방이다 그랬어요. 정력, 정력 사패탕이 끼낀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아주 좋다 이런 뜻이에요. 예, 아주 좋다. 이 말은 저도 아주 좋다.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폐홍이다 하면은 정력, 대조, 사패탕 이두 가지 약을 기본방으로 써야 된다는 사실을 예,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폐홍의 증상이 나타나고 고열이 발원하거든 본방의 약력이 혹 미달하기 때문에 정말로 폐홍의 증상이 나타나고 고열이 발한다. 예. 그럴 때는 이 본방의 약력이 혹 미달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백호탕에다가 정력, 주교, 반하, 악요, 의인, 길경을 이렇게 한다. 이거는 여러분이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이거는 뭐 취해두고만 안 취해두고만인데 저 같으면은 예. 이렇게 합니다. 예. 일부분은 이렇게 지금도 쓰고 있고. 자, 12번째 조문. 해이 흉만하고 이렇게 해소로 인해서 흉만한다. 이렇게 되면 해소가 추증이 되는 거죠. 진한 몸을 그냥 오한하면서 몸이 푸르 떨리고 맥이 삭하며 목은 마르는데 아직 갈증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침이나 가래를 뱉는데 거기서 약간 비린 듯한 냄새가 나며 오래되면은 이쌀그 저기 뭐죽 같은 것을 그 농에 쌀죽 같은 것들을 토해내는 경우는 이것이 폐홍이다. 예, 일단은 길경탕으로 예, 주지한다. 참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참 이건 뭐 이런 게 명문이에요. 이런 게 명문. 참잘쓴 글이에요. 요러 같은 표현, 구체적인 표현. 왜 비릿한 냄새가 난다고 썼을 거예요? 이건 열성이에요. 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글이 잘쓴 글이에요. 굉장히 잘쓴 글이에요. 자, 주증을 먼저 쓰고 객증을 뒤에 쓰는 것은 방위가 해소에 있고 흉만에 있는 게 아니다. 진한 맥삭자는 오한 발열하고 진전하면서 맥삭한 것이다. 인건 불가라나 때에 따라서 가래를 내뱉는데 침이나 가래를 뱉는데 비릿한 냄새가 나고 농 가운데 이렇게 쌀 이렇게 뜨물 같은 것을 토해내는 경우는
아직 농열에 이른 것이 아니니 아니다. 다만 탁타라고 기술하지 않고 특히 탁타 성취라고 기록한 것은 협렬, 열에 의해 훈증된 것 되었기 때문이다.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열에 훈증이 된 거다. 자, 폐홍이 아직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검 불가라고 시출, 탁타 성취나 심하면은 인건 구가라고 탁타 성취라. 아이고, 성취라. 이거 빼야겠다. 예. 개인적으로, 미심하지 않는 상태에는 폐홍의 조짐에 가히 길경탕을 쓸 수가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이 오랫동안 돼서 농에 쌀 어떠한 죽 같은 것을 토해내서 그 농열을 뱉어내면 길경탕의 양력이 미치지 못한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예. 이거는 길경탕 정도 가지고 치료될 수가 없다. 예. 저 같으면 아까 그래서 그 석고라든가 이런 데다 기본말 가지고 백고탕에다가 그런 것을 기본방으로 해가지고, 예, 길경이라든가 심지어는 뭐 아교라든가 이런 거를 합방해서 저 같은 경우는, 예, 씁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 자기의 그 자기 자신이 그 병증을 헤아려 보고, 예, 쓰는 거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조금씩은 뭐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병증이 심하냐, 심하지 않은 상태와 심한 상태를 구별해가지고 그 상태를 보고 우리가 하는 거죠. 여기서는 갈증이 없다가 여기서는 갈증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폐홍의 조짐이라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길경 하나만 가지고 쓰지는 못해요. 예. 예.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예. 자, 오늘 뭐, 중요한 글인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글인데, 뭐, 시간에 또 제약도 있고, 그래서, 예, 맞추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예, 여러분들한테 그 인사드릴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